코로나19 상황 속에 가정 예배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7개 교단 목회자들이 공동 집필한 2021 가정 예배서가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가정 예배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내년도 가정 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출간됐습니다. 7개 회원교단이 연합하는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에서 지난 1988년부터 발간해온 가정예배서는 날짜별로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의 찬송과 성경 본문, 요절을 제시하고 설교 본문과 성찰, 기도 제목을 제안합니다. 책의 평일 본문 설교는 다양한 교단 목회자 105명이 공동 집필했으며 주일부는 말씀 그림 묵상으로 구성해 그림을 보며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직접 따라 쓰도록 했습니다. 책의 별책 부록으로 함께 나온 2021 가정예식서의 일부에선 가정예식을 축복예식과 감사예식, 희망예식으로 구분하고 순서를 생애 주기에 따라 배열했습니다. 또 예식서 2부에선 자녀와 함께 드리는 기도를 실고했습니다.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대표이사 강덕영 장로가 한국 선교 초기 내한 선교사들의 사역을 엮어 책으로 펴냈습니다. 강 장로의 책 여명의 빛 조선을 깨우다는 내한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펼친 희생과 사랑, 헌신과 봉사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책의 1부에선 우리나라의 최초 복음이 전래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2부에선 의료 선교사들의 사역을 조명합니다. 또 책의 3부에선 선교사들의 교육 사역을, 4부에선 문화와 스포츠 사역을 다루고 5부에서는 선교사들의 독립운동과 기독정신 전파, 6부에서는 교회 부흥과 건국 초기 기독교인들의 역할을 살핍니다. 성경 속 이야기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한 책이 나왔습니다. 책 온 가족이 함께 읽는 이야기 성경은 창세기의 천지창조 이야기부터 요한계시록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까지 신구약 성경 속 핵심적인 이야기 190여 편을 담고 있습니다. 책은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곳곳에 실물 인형 이미지를 삽입해 어린이들이 성경 내용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매일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따라 쓸 수 있도록 안내하는 청년제의 말씀 묵상책이 나왔습니다. 책 매일 하루 말씀 묵상은 매일 성경 한 구절을 읊조리며 필사하고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또 묵상집에 수록된 말씀 이미지를 스마트폰 전용 이미지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QR코드를 실고 있어 지인들에게 해당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책 한 권으로 한 달간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31개의 말씀 그래피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